네, 여러분들, 뭐 여기저기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. 선거 전에는 치열하게 늘 여러분들이 싸우고요.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민주진영은 뭉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다른 데서 저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제발 빨리 민주진영이 하나가 돼갖고 또 이제 21대 국회 응원하도록 하세요. 여러분들도 같이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. 그분들 좋은 분들이에요.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서 잠시 헤어졌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 같이 또 대선을 위해서 또 싸우고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들 서로 지지자들끼리 상처 다니는 말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욕 먹어도 괜찮아요. 저는 욕 먹어도 괜찮은데 또제 지지하는 우리 팬들이 화나시는 건 아는데 그냥 말을 하지 마십시오. 화나시면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선거가 끝났는데 뭘또 그렇게 여러분들 할 필요가 있습니까? 또 그분들 나중에 같이 촛불 들던 분들이고 우리가 꼭 다음 대선 그리고 앞으로 당대표 선거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절대 같이 욕하지 마세요. 네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